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서 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또 부처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코로나 관계로 법담스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법문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보시의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란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보시인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까요? 반야신경에 보면 아니비설신이라고 나오는데 아는 눈을 뜻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주지요. 보시는 준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눈으로 봐주지요. 그리고 귀로 들어주지요. 코로 냄새 맡아주지요. 혀로 맛봐주지요. 몸으로 느껴주지요. 생각해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 가운데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보시입니다. 그래서 보시의 종류에는 재물로서 주는 것이 있고, 재물로서 주는 것이 제시입니다. 저번 시간 했지요. 그리고 진리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있고, 진리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뭐라 했죠? 네, 바로 법보시입니다. 그리고 궁극의 진정한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래서 두려움이 없음을 주는 것.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괴로움을 없애주고, 불안과 초조를 없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예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를 하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자비희사, 자비보시를 할 때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덕을 받는다, 공덕을 받는다란 말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덕을 받고 공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께 공을 지으면 바로 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로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인과관계를 바로 복덕과 공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도 이롭고 안락하고 또 다가가는 데서도 복을 받고 하려면 부처님의 복덕과 공덕을 짓는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시를 육바라밀 또는 십바라밀 가운데 첫 번째 순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라밀은 무엇이냐? 바로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가 없는 완전한 삶에 이르는 것이 바라밀인데요. 그래서 바라밀은 도피안이라고 하고 행복의 저 언덕에 이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완성이고 또는 궁극의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최상의 삶에 이르는, 완전한 삶에 이르는 첫 번째 행위가 보시고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지혜가 수반돼요. 올바르게 줘야 되고 지혜스럽게 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육바라밀로 치면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고 준다는 뜻이고 지게는 개를 지킨다는 뜻이고 인욕은 참는다는 뜻이고 정진은 노력한다는 뜻이고 선정은 보시 베풀고 개를 지키고 참고 하면 그 다음에 노력하면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결국엔 지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보신 지금 하고 있고 이 육바라밀 중에 인욕에 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실화입니다.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인도에 갔다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중에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잡은 택시가 그 택시를 운전한 택시 운전 기사가 신출내기예요. 택시 운전 기사 한지 한 달밖에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길을 공항 가는 길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리 뺑뺑이 돌고 저리 뺑뺑이 돌고 근데 이분은 낮 1시 인도발 한국행 인도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1시에 꼭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1시에 타려면 11시 반에 도착해야 돼요. 근데 택시기사가 운전이 서툴고 길을 몰라서 결국 비행기를 놓쳤어요. 놓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날거 아닙니까? 택시기사한테 있는 욕, 없는 욕다 하면서 뭐 원망과 그 다음에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거라든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거는 30분당 이래 있지만은 인도에서 한국 가는 거는 다음 비행기를 타려면 3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3시간 반을. 그래서, 아유,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고, 운이 안 좋은 날이라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공항 근처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연찮게 거기 TV 나오는 걸 봤는데, TV 특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1시에 탈그 비행기가, 즉, 그 사업가가 1시에 탈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250명을 태워간대. 250명을 태운 그 비행기가, 그 사업가를 태워가야 될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했어요. 저 가다가 산에 추락했어요. 그래, 250명이 전원 다 사망하게 됐어. 그 뉴스 특보를 보고 그 사업가는 서늘해진 가슴이 서두렁고 아까는 운전기사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잖아요. 원망스러웠던 운전기사가 오히려 정말로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그 사업가는 이제 3시간 반 후에 한국으로 무사히 왔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인욕바라밀을 행하면서 화를 참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업가는 화를 자제하고 화를 참으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서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풀린 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잘못되는 게 나중에는 잘된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사업가는 한
한시 비행기를 놓친 것이 오히려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되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은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나는 대공덕에 존재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고 바로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개척할 수가 있고 극복할 수가 있고 보시의 참다운 사상을 배워서 육바라밀의 사상을 배워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에 이 육바라밀을 행하고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12연기법을 행하면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공덕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인생사라는 것이 세옹지마란 말이에요. 세옹지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사건에 대해서 웃을 필요도 없고 어느 사건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그 안 좋은 것이 내한테 진짜 해가 될지 진짜 복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가 삶의 어떤 기쁨이 고통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고통의 사건이 이후 행복으로 또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고통스럽고 해서 너무 허둥지둥 되지도 말고 우리가 사스, 메르스도 시간이 지나서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삶인지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밥 먹고 잠자고 그냥 나들이 가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가고 이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 축복이자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는 누가 자초했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모두 한번 되짚어 봐야 돼. 왜냐? 메르스, 사스, 그리고 코로나19, 이 모든 것은 오존층이 파괴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나고,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그리고 한 집에 에어컨이 몇 대입니까? 에어컨 실액에서 나오는 뜨거운 연기, 이런 모든 것이 오존층을 뚫고 지구를 오염되게 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결집체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사랑해야 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가 이 위기에서 큰 교훈을 삼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시는 그러면 어느 때 해야 되나? 어느 때 해야 아까 선생님이 언급한 대로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느냐? 바로 손님이 올 때 보시를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떠날 때 베풀어야 되고, 그래, 할인공덕이라 병들었을 때 베풀어야 되고, 굶주렸을 때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핵곡식이나 핵열매가 익었을 때는 계행을 갖춘 자에게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보시를 하면 큰 공덕이 되고 큰 복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시고 그리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께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올바른 보시고 지혜스러운 보시고 참다운 보시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베푸는 것도 물론 공덕이 되지만 필요할 때 적세적소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떠날 때 또 병든 일을 봤을 때 또는 굶주린 일을 봤을 때 이때 베푸는 것이 더욱더 참다운 보시의 공덕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시, 진정한 보시, 참다운 보시는 바로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부처님의 길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보시, 진정한 보시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보시를 행하는 마음을 배우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건강해야 돼요.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공덕과 복덕을 지을 수 있는, 맞죠? 그래서 코로나19는 바로 우리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데,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수를 좋아하고 찬물을 좋아하는데, 이 냉수 찬물은 제가 볼 자들은 담배 피우고 하신 분 있잖아요. 담배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냉수는 담배 흡연보다도 더 해롭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냉장고, 그리고 또 요즘에 냉장고에 보면 정수기 딸린, 뭡니까? 얼음 나오는 냉장고도 있대 보니까. 예. 그래서 흔히들 냉수를 많이 마셔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한 냉수를 마시게 되는데, 냉수가 바로 폐암의 원인이 되고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당 선생님도 25년 전에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물을 먹, 여름에도 찬물, 겨울에도 찬물, 한겨울도 찬물. 근데 찬물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체득하고 공부하고 느꼈어요.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폐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평생 음주는 물론 담배 한 개피, 성냥 한 개피도 피우지 않았어요.
술도 한 방울 입에도 안 대고. 근데 폐물이 차서 폐종양, 폐암에 걸려가지고 외국 가서 수술을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평생 욕심도 부리지 않고 술도 안 드시고 과욕도 안 하시고 그리고 과식도 안 하시고 담배 한 개피도 안 피셨는데 또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셨는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새벽에 눈을 뜨면 냉수한 사발을 시원하게 마시고 그리고 냉수마찰을 하셨어요. 우리가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거기다가 냉수마찰을 하면 정말 몸이 개운해진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과거부터 어머니께서 새벽에 깨끗한 냉수, 정한수라죠. 정한수를 떠가지고 집안의 안녕과 자식들의 번창을 위해서 부처님 전에 또는 신령님 전에 빌고 빌어가지고 그 정한수를 어쩝니까? 버립니까? 아니죠. 그 정한수를 공들인 정한수로 해가지고 남편부터 자식들, 특히 장남, 이래가지고 쭉 마시게요. 마시게 하면서 속을 깨끗하게 씻겨내고 업장을 씻겨낸다는 뜻으로 그걸 먹여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가 되고 폐무리가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건 좋은데, 폐에 무리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 속이 빈 상태로 시원한 냉수를 마시면 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믿었는데, 하지만 냉수는 속을 씻어주기는 하지만 폐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거예요. 이 지속적인 습관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폐물이 차게 되고 결국 폐질환, 폐암, 폐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도 뭐 어떻게 됐냐? 따뜻한 물을 15분마다 한 번씩 마셔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는 것은 생활할 때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 그 냉수를 먹으면 왜안 좋으냐? 찬물을 먹으면 왜안 좋냐? 바로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암이 제일 번식하기 좋은 온도가 34도, 35도예요. 사람의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래서 찬물은 체온을 떨어뜨리고, 음식을 굳게 하고, 소화를 방해하고, 폐물이 차게 해서 폐활량을 떨어뜨려 쉽게 지출합니다. 그래서 냉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지구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서 만병의 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서 폐도 좋아지고 폐렴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해져서 건강해져서 몸과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 보시의 공덕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이 닥쳤을 때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더큰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는 분인데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항상 표정이 딱딱하고 한 생각, 불안한 한 생각이 뇌리에 있으면 이것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의 숲에 나를 가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의 습관이 되면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지나치면 죽음으로 갑니다. 이 우울증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걱정을 영어로 뭐랍니까? 걱정을 worry라지, worry. 그래서 이 worry라는 뜻은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흔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 걱정은 삶을 송두리째 물고 흔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듭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아무 탈 없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럴까? 바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비교를 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것을 욕심을 낼 때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생기더라도 이것을 보시의 공덕으로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푸는 행위를 가짐으로써 욕심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되 적당함을 유지하면서 느긋하게 책을 읽는다든지 느긋하게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으면서 긴 호흡으로 천천히 걱정을 밀어내고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보시의 참뜻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잘될 거다, 잘 풀릴 거다 용기와 희망을 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복덕과 공덕을 받을 수 있다고 스님이 확신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시를 하면 어떻게 해서 공덕을 받고 복을 받을까요? 보시를 하면 바로 이 보시는 주는 방식과 주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까 스님이 보시는 어느 때 해야 된다? 아무 때나 해야 된다?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떠날 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플 때, 어떤 사람이 배고플 때, 그리고 핵곡식, 핵과일이 나왔을 때 부처님께 보시라면 큰 복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즉 보시는 상대방이 필요할 때 보시를 해야 돼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음식을 주는 것이 지혜스러운 보시도 아니다. 지혜스러운 보시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그리고 옷이 많은 사람한테는 옷을 주는 것이 지혜스러운 보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시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는 것이 보시고, 몸과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 말 한마디, 두려움을 없애주는 행동, 즉 무의식, 이게 진정한 보시의 참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고, 떠날 때 배려해서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들였을 때, 굶주렸을 때, 뭐가 모자랐을 때 보시를 해야 돼요. 보시하는 마음은 그냥 뭐냐? 바로 언제나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남을 헤아리는 마음. 몸이 아플 때는 진정한 마음으로 간호를 해줘야 되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대자대비예요. 대자대비. 그래서 이 대자대비는 항상 여유로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줄여서 뭐랍니까? 자비라지요. 불교에서는 자비, 기독교에는 사랑. 그래서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헤아리고 저 사람이 뭐가 힘들까? 저 사람이 뭐가 괴로울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 남을 헤아리는 마음이 바로 보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필요한 것을 헤아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도 주위 사람들에게 비말을 전파하지 말고 용기와 덕담의 말 한마디가 진정한 또 보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에는 재보시, 법보시, 무의시가 있대죠. 두려움을 없애주는 마음, 상대방을 안심시켜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의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해주는 마음,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공덕을 받고, 공을 들이면 덕을 받는댔죠. 그리고 남을 향해주는 마음, 남을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복덕을 받고, 복을 지으면 덕을 받는댔죠. 그리고 나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키워내고, 그리고 점점 더 넓혀가는 데서 나의 공덕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시의 행위로 인해서 안팎으로 공덕이 커지기 때문에 안팎으로 받는 복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법을 이야기하면 부메랑의 법칙인데 이것이 바로 보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자비이사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가? 어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진정한 보시의 공덕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엉뚱하게 남의 말에 휩쓸려서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무한공덕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무한공덕장, 즉 내 자신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길이 바로 보시입니다. 왜? 내 능력을 끄집어내는 길이 보시. 왜 그것이 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일이 보실까? 그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주위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빌빌거리고 있고 내가 아파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뭐를 우리가 베풀 수가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비롯되는 가치, 바로 마음의 자유의 삶, 그리고 스스로에서 비롯되는 공덕, 나의 자비스러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보시의 공덕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시하는 삶, 베푸는 삶이 바로 걸림없는 삶이고 자비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없는 행복의 삶, 고통 없는 완전한 삶이 바로 육바라밀, 십바라밀의 첫 번째 등록 보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 육바라밀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 베풀고 두 번째 지게
계를 지키고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성불의 길로 직행하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서울 갈 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잘 갈 수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계를 지키고 그리고 인연 참고. 아까 어느 사업가가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을,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참는 습관을 가졌다 했죠. 베풀고 계를 지키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정이 생기고 마음에 차분함이 생기고 결국에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스럽지 못하면 나중에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지혜의 보시, 그리고 지혜의 지계, 그리고 지혜의 인용, 그리고 지혜의 정진, 지혜의 선정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삶, 행복한 삶이 바로 보시에서 비롯되고 보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처음도 중간도 끝도 아닌 훌륭한 삶. 그래서 처음 보시에서부터 이 순간의 삶이 바로 편안한 삶, 이로운 삶, 평안한 삶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보시란 것은 끝없는 공덕과 끝없는 복덕과 삶의 출발이에요. 목마른 사람한테 따뜻한 물 한 잔 드리는 것도 보시예요. 그래서 이 보시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이 보시는 부처님께 회향하는 마음,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마음, 그리고 주변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나의 공덕을 이끌어내다 보면 어느새 보살님,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아지고, 그리고 언제나 새롭고 즐겁고 보람된 이 공덕과 복덕의 하루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선행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왔던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을 진정한 보시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배려하고 용기와 희망의 덕담을 주고 정말 친절하게 대하면 그 보시의 인연이 커져서 커져서 커다란 공덕으로, 커다란 복덕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힘들고 괴로울 때 포기하지 않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까도 스님이 인욕바라밀를 언급했지만은 이 고통과 역경을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바라밀로서 참아낼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시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서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부처님의 불법을 가슴에 새겨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사경하고, 그리고 보시의 공덕으로서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한테 회향하는 마음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오늘
보아사법 담스님의 술술 뿌리는 소원승 이야기신 3, 보시의 공덕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건강을 지키는 법에 관해서도 스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이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주시고 그리고 손 깨끗하게 씻고 침 상대방에 튀기지 말고 하루하루 밝게 즐겁게 살아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부리를 얻을 수 있다고 스님이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